안녕하세요. 유튜브 아프리카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흥삼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원래 옥탑방에서 뭘 먹으려고 했는데 아 죄송해요. 미세먼지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좀만 배려해 주시고요. 노량진에 여기 두꺼비 식당이라고 등갈비찜 맛집이라고 해서 왔거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꺼비 식당 양푼이 등갈비 11,000원 곤드레밥 3,000원 나 이게 놀랍다. 소맥 산 막걸리 이거 이런 거예요. 이거 이게 천 원이래. 그리고 야 이거 굉장히 일단은 맛집이야. 이런 거 있는 데는 거의 맛집이거든. 맛있으면 주변에 알리고 맛 없으면 돈 내지 마라. 예 여러분들 저 진짜 만약에 제 입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저 돈 안 내고 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근데 이런 집 있으면 맛있는 거야. 그리고 맵다 매워 맛있게 맵다 캡사이신 등 화학 조미료를 일절 사용을 하질 않아요. 100% 국내산 생등갈비만 사용을 하고 포장 판매는 2인 이상만 된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야외에 이렇게 느낌 있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돼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보면은 야 점심 특선 몇 시부터냐 11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매운 등갈비에 메밀전에 곤드레밥 이 풀세트로 18,000원 밖에 안 하네요. 그리고 요런 요 세트는 7,000원. 7,000원짜리 세트도 있고. 자, 이렇게 이런 영상도 있어요, 밖에. VTR 영상도 있는데. 야, 맛있어 보인다. 벌써 맛있어 보인다. 야. 이렇게 곤드레밥에 국물로 이렇게 해서 비벼 먹고 오, 딱 올려서 하, 초코만 초코만. 야, 이렇게 넣어서 당면까지, 야, 콩나물, 야, 각종 야채랑 고기 싹 해서, 야, 메밀전병, 오. 야, 막걸리, 하, 막걸리를 제가 먹을 수 없다는 게 좀 아쉽네요. 야, 메밀전병에 이렇게 돌돌 말아, 대박이구만.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음식 나왔거든요. 일단은, 여기 보면은, 이거는 기본으로 나오는 거예요. 메밀전병.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갈비찜 2인분 1인분에 11,000원 2인분 22,000원이고 이거는 곤드레밥 3,000원이에요 그리고 이건 서비스 주셨어요 사장님께서 지금 주변 시청자분들 시청자분이래 손님들께서 다 쳐다보시는데 왜 우리는 안 주지 이러는 것 같은데 네, 받았어요 아 원래 다 주는 거야? 저만 주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만 다 주는 거구만 그리고 동치미 국물이나 이런 건 다 기본 이거 있는 거고 제가 모둠살이 4,000원 이거 추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먹을게요 정말 방송 순조롭군요 네, 주변 분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는구나 뭐야 이런 것도 있어 잘생겼다 전병 말아 드세요 아 이걸 말아서 먹으라고요? 말아서 이제 메밀전병처럼 아 돌돌 말아서 먹으라고요? 네 가위로 잘라주시면 좋아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이렇게.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간장에 찍어 드시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먹는 거네. 또 이렇게 보면 등갈비랑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제 먹을게요, 여러분들. 일단 아까 그 밖에 화면에 있었던 영상처럼 한번 만들어 먹어 볼게요. 네, 이렇게. 오, 이렇게 벗겨진다. 오, 벗겼다. 이렇게. 하고 뼈는 여기다 버리면 되나?
곤드레밥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국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살짝 낮추고. 고기를 이걸 제가 뼈를 발굴했는 거거든요. 이거 2인분입니다. 2인분 딱 먹기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아 이거 그냥 다음부터 그냥 먹을게요 여러분들. 이거 약간 밖에 있는 TV에 나오, 영상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좀 손이 많이 가네. 이렇게 해서 매운 거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매운 거는 잘 먹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아 맛있구만. 요걸 또 전병을 이렇게 국물에 찍어서 먹으라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살이요? 살이 좀 먹고 넣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거를 전병을 이렇게 펴서 전병 이렇게 폈는데다가 이걸 고기를 이렇게 넣고 김밥 말듯이 이렇게 말아 먹는 거예요. 이렇게. 가래떡. 가래떡 맛있네 이거. 저도 집에서 한 번씩 등갈비찜 만들어 먹잖아요. 왜 이 맛이 안 나지? 불을 좀 꺼야겠다. 이 육수가 너무 줄었는데? 라면살이랑 언제 넣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제 고향이 어디냐고요? 저 포함입니다. 왜냐면 제 앞에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대구 사는 것 같다 만원빵 내기를 하자 뭐 이러셔가지고 예, 예, 그 연인분들끼리 괜히 싸우실까봐 그럼 제가 미리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오뎅 국물 좋네. 여기는 밥도 맛있는데 술을 먹어야 돼 내가 봤을 때. 저는 안 먹을 거예요. 아, 막걸리 1,000원이라고요? 아 근데 술 먹방을 잘 안 해가지고 네. 술 먹방 하면은 19분 걸어야 돼가지고 아 소통을 손님들이랑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채팅 잘 읽을게요.
되게 근데 등갈비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저용점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살이 오동통한데. 근데 여러분들 막걸리 1,000원이래요,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 여기 오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콩나물. 군드레 밥이라. 여자친구 안 사귀는 거냐고요? 못 사귀는 거지.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비참해지니까. 오늘 좀 벗겨낼게요, 여러분들. 고기. 아, 뜨거워라. 어떻게 이게 한 숟가락에 좀. 전병을 이렇게 국물에 찍어서. 이거 살이랑 육수 추구해서 할게요, 여러분들. 보면은 버섯이랑 라면 넣고요. 그리고 떡, 떡 두 줄. 거기에다가 이렇게 당면도 있어요, 여러분들. 당면. 저한테는 별로 안 매운데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좀 매운 거 잘 먹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셔야 돼요. 이거 1인분에 11,000원이요. 1인분에 11,000원. 매운맛 단계가 있냐고. 사장님 오시면 한번 여쭤볼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근데 이거 시청자분들이 물어봐서 그런데요. 그 매운맛을 단계를 조정할 수 있나요? 이거 기본이고. 예, 네, 기본이고. 약간 덜 느끼는. 여러분들 오셔서 매운 거 잘 못 드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병에다가 고기를 올리고 김밥 말듯이. 별미구만.
그리고 아, BGM 보이는 반갑습니다. 동치미 국물 같은 것도 있어. 아 시원하다. 또 이러실 수 있어요. 흥삼아 동치미 국물을 누가 그렇게 입대고 마시냐. 저 혼자 먹잖아요 여러분들. 혼자 혼밥의 장점입니다. 이거는 여자친구랑 같이 와서는 이렇게 시원한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네,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네요. 아, 레알님 반갑습니다. 아 지금 박지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먹방하는데 기억에 쓰겠습니다. 별풍선 또 10개 감사합니다. 당면살이 여러분들 또 좋아하시는 메뉴잖아 이거. 과일을 이용해서 잘라볼까? 문제를 하는 게 콩나물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올려서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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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을 메밀 전병을 이렇게 육수에 찍어서 라면사리 아, 라면사리 맛있네. 당면은 좀 더 불어야 될 것 같고. 여기 아니요, 여러분들 여기 여기만 있는 걸 걸요? 체인점 아닐 걸? 모르겠어요. 한번 여쭤볼게 좀 이따. 아 주바라기님 또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1박 2일은 용이 감사합니다. 먹방한테 기억 있으시겠습니다. 아니 갈비 여기 한 몇 덩어리 더 남아있어요. 어 약간 분배해서 먹으려고 굴줄이라고. 뭔가 근데 곤드레밥 먹으니까 좀 건강해지는 것 같다. 아 등갈비 찜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이거 메밀 전병이요. 아, 죄송합니다.
아, 리얼 사운드 먹방은 장비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들. 아, 요거 오뎅탕. 요거 메밀 전병이야. 불 낮추라고요? 더 낮춰야 돼? 조명이 이게 좀 줄인 건데 여러분들 이쪽이 좀 하얘서 그렇네. 자, 등갈비. 아, 뜨거워라. 당면, 잠깐만요. 당면이랑 해서 같이 먹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당면 살이랑 고기랑 같이 먹어볼게요. 아, 노량진에서 공부하다 저 보고 싶으면 오셔도 됩니다. 제가 그 바나나 우유 하나 사드리거든요. 직접 배면은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와. 얼마나 가져야지 카드랑 현금이 딱 있는지 그게 걸 그러니까 카드를 받았 때 그냥 순수하게 현금이랑 똑같이 그러니까 현금을 받았 때 뭐 현금 영수증 라면이랑 당면살이랑 섞였네요. 현금이랑 똑같이 그 고수는 괜히 힘든 게 뭐냐면 한계한 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매출률이 또 달라. 그러니까 이게 나도 확실히 나도 상품을 몰라서 이게 아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고요. 아 형님 이 정도 먹어도 조금 먹었다고 혼나요. 잠시만요.
개고수 아빠님 반갑습니다. 저 사장님. 저 사장님 저 콜라 하나만 좀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콜라. 고기는 두 덩이 남았어요, 여러분들. 요 앞에 계신 분들이 흥삼이 대구 사냐 대구 사냐 아니냐에 만원빵 내기하고 막 되게 화목하신 분들이었는데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면서 저까지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먹은 떡입니다. 떡. 메밀 전병에 이걸 딱 국물을 찍어서 이렇게 해서
당면이랑 좀 남았네. 오케이. 접시에 메밀 전병이. 밥이 좀 남았구만.